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종이 접시와 빨대를 이용해서 목과 팔다리가 움직이는 거북이를 만들어 볼게요. 꼬마들의 미술 공식 꼬마 빵. 먼저 준비물을 알아볼까요? 색지랑 박스 종이, 빨대, 굵은 거, 가는 거, 할핀 조금 긴 거로 준비해 주세요. 박스 종이 머리와 다리를 그려주세요. 오른쪽 다리 두 개, 왼쪽 다리 두 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칼로 오려주시고요. 눈과 입을 그려서 얼굴을 그려주시고요.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를 이용해서 머리와 다리에 무늬를 그려주세요. 네 개의 다리에도 모두 그려주시고요. 물감을 이용해서 얼굴과 다리를 색칠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무늬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나타나겠죠? 다리도 색칠해줄게요. 기름음 성분이 있는 크레파스나 색연필은 물감을 칠하면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죠? 자, 이제 다리는 준비가 됐고요. 이제 등껍질은 직줄짜기를 이용해서 등껍질을 만들어줄게요. 이렇게 종이 접시에 양면 테이프를 일단 붙여놓고요. 길쭉한 두 개의 색지를 만들어줄 거예요. 두 가지 종류예요. 두께는 한 2cm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길쭉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어울리는 색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연보라하고 좀 진한색 보라로 준비했어요. 자, 이제 양면 테이프를 한쪽 세로면을 뜯고 종이가 겹치거나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붙여주세요. 자, 이제 세로면도 붙여줄게요. 겹치거나 너무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붙여주세요. 한 장만 남겨놓고 위로 올린 다음에 다른 색지가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천을 짜듯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직줄짜기가 다 완성이 되면 가장자리 부분은 양면 테이프나 풀로 붙여주시고요. 뒤집어서 삐져나온 부분들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들썩거리는 부분은 풀로 붙여주고요. 빨대는 길게 만들 건데요. 두 개를 연결해서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끝부분에는 머리를 붙여주세요. 굵은 빨대를 반으로 자른 다음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종이 접시 안쪽에 붙여주세요. 더 튼튼하게 하고 싶으면 투명 테이프를 한 번 더 붙여줘서 튼튼하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 사이를 통과시켜서 머리를 만들어주고요. 네 개의 다리에 구멍을 내서 다리를 연결시켜 볼게요. 등껍질에도 구멍을 내주시고요. 이제 할핀을 등에 먼저 꽂고 다리에 꽂고 연결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주세요. 자, 나머지 다리들도 모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꼬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꼬리는 길쭉한 세모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색지를 이용하거나 박스 종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옆면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꼬리 부분에 이렇게 붙여주세요. 뒤를 돌아볼까요?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간격을 조정해가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머리와 다리가 움직이는 거북이를 완성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